안녕하십니까. 소호파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부분을 한번 보시죠. 정인이 관련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답변하는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양이야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네,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네,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아이가 맞지 않아서 이걸 바꾸는 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쉽게 가능한지를 찾아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혹시 변호사 분들이 그게 가능한 거라면 좀 유튜브에 올라오겠죠. 근데 설마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한번 입양해놓고 맞지 않는다고 애를 또 바꾼다? 결국은 애들이야. 원래 부모들이 자제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꾹꾹 참아가면서 맞춰서 키워내야 되죠. 어떻게든. 애들이 부모 마음처럼 뭐 행동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안 맞다는 건데, 그게 안 맞다고 결국은 못 참겠다고 바꾼다? 저런 생각을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개고양이도 파양으로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개고양이도 한번 파양이 되고 새로운 주인을 만나도 쉽게 정을 못 붙인다고, 정말 개고양이를 들일 때 조심하십시오. 정말 끝까지 하늘 날아갈 때까지, 무지개 다리 건널 때까지 키울 수 있는지 정말 고민해보고 키우세요. 라면서 개고양이 전문가들이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개고양이도 그런데 사람을 맞지 않는다고 바꾼다든지. 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선거에서 인기 투표를 하고 면상을 보고 그저 좋아 보이니까, 혹은 네, 생각 없이 우리가 투표를 하면 우리 인간이 개돼지들에게 지배를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과연 인간이 할 생각일지. 개돼지들도 저러지 않거든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거 보잖아요. 개가 오리를 키우고, 뭐, 고양이가 개 새끼를 키우고, 혹은 개가 고양이 새끼를 키우고, 그런 거 보잖아요. 비록 내 자식은 아니지만, 야, 이걸 나를 많이 따르고 어리고 어린 새끼고 그러면 설마 다른 동물에서도 막 키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죠. 개고양이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인간이라는 사람이 맞지 않는다고 입양 아동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게 설령 법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지도자가 저런 걸입 밖으로 꺼내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건 전혀 맞지가 않죠. 자, 어릴 때 입양되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많겠죠. 그런 아이들은 TV로 보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오늘 뉴스에서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맞지 않으면, 저런 내용을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아니면 입양되었다가 파양되어서 돌아오고 새로운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보육원 같은 데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저 인터뷰 기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투표를 이렇게 하면 진짜 개돼지, 죄송합니다. 개돼지들에게 죄송합니다. 바퀴벌레 반도 못한 정치인에게 국민들이 지배를 당하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 겁니다. 진짜 서글픈 하루네요. 진짜. 감사합니다.